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진짜 완전 레전드 소민이형 소개시켜 드리려고 진짜 만반의 준비라고 왔어요. 오늘은 반가발이 진짜 레전드가 많죠. 이 소민이형 옷은 소민이형은 옷이 아닌 지금 새 거라서 조금 먼지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좀 긁어내는 중인데요. 그래도 오늘 핀이 살짝 뜯어봤고 그 전까지는 건든 게 없어요. 소개해드릴 소민이형은 바로 일단 뼈기가 아니라 송깅이고요. 반가바레쉬입니다, 여러분. 세상에. 이 반가바레쉬? 카논만큼 구하기 힘들어요. 크리마트. 진짜 엄청 어렵게 구했고요. 또 반가발 말고 제 2차 통판 했을 때, 재판? 했을 때, 땀머리랑 땀머, 그리고 반가발 말고 또 뭐 있었는데 아무튼 로비어애쉬 중에 로비어애쉬 구매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재판하신다 예고 했는데 빠른 시일내 아주 몰랐어. 솔직히 어떤 분이 풀미로 팔아서 작가님이 곽덕배님이시죠? 작가님께서 곧 재판을 합니다 했는데 제가 놓쳤어요. 그리고 구함글을 올렸는데 구함글에서도 이런 때 구함글을 올리는 거 아니라고 욕을 먹었습니다. 그 중에 연락 주신 분한테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우연인 건 알고 보니 그 판매자분이 저한테 내 아래 판매하셨던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2차 통판 금액 합배 뭐 해갖고 배송비까지 했는데 이번에 합배를 제대로 잘 타가지고 금액을 조금 배송비를 아껴서 구해왔습니다. 일단 제 최애 소민이형 중 하나고요. 머리띠를 풀었는데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. 테루스는 제가 구하고 싶었는데 테루스는 2차 금액 때 좀 실수가 있었어가지고 환불받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애쉬를 얻어서 전 너무 만족하고 사랑합니다. 여기 귀 쪽에 하얀 털도 있고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게 구한 거라 반반토끼 원조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O 이런 식으로 눈하고 배 장식 토끼 경락 안 했는데도 너무 예쁘고 고운 자태예요. 진짜 희귀성이 엄청나서 더 간 것 같아. 머리띠도 너무 예쁘고 컨셉. 그리고 지금 토끼 몸통도 있네요. 몰랐는데 이렇게 머리띠 해주면 원래는 요렇게 생긴 소민형인데요. 몰랐는데 여기 밑에 뭐 몸통이 있네. 요령 도끼 같은 건가? 근데 저는 이거 없는 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반가발 자연스러운 게 있어. 이건 제 머리끈을 써도 예쁠 것 같거든요. 사람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이면 뭉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.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머리띠로 쓰면 될 거, 머리끈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. 그 하레 같은 경우도 제가 머리끈 제가 좀 써봤는데 예쁘더라고요. 이것도 되게 예쁘고 유니크한 거 만족스러워서 제가 쓰면 될 것 같고요. 목덜미 리본 너무 귀여워요. 반가발 안 빠지게 잘해야 되는데 흰 털 벌써 뽑혔죠? 조금 털어내고 근데 있던 옷을 입히면 되는데 야청나비가 입었던 옷 입히면 예쁠 것 같아서 어차피 야청나비 판매를 했거든요. 요아인 팔 생각이 없으니까 옷 한번 입혀볼게요. 눈 같은 경우는 칼이랑 비슷하게 토끼 한쪽이 토끼고 한쪽은 그냥 눈 요 눈썹이 하얀색에 이렇게 뾱뾱 삼자입.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. 먼지 같은 게 새 거라 자꾸 묻어있어서 조금 그래. 조심해서 떼내야지. 이렇게. 아우 감기씨. 약 먹었는데도 남자친구도 울맛대요 저한테. 그래서 좀 슬프고 미안해. 어떻게 괜히 뽀뽀 같은 거 하고 막 이래가지고 힘. 근데 바이러스가 너무 심한 건가? 엄마한테도 최근에 옮겼거든. 어쨌든 이거 분리형 아니고 일체형이라 좋아요. 꼬맨 거 같은 느낌. 눈 한쪽 눈썹 삐쳐오른 거 분홍색 속눈썹 쌍꺼풀 너무 귀여워. 그리고 반반 머리카락까지 진짜 매력적이야. 머리끈 안 한 게 저 개인적으로 더 매력적이라 말씀드렸고 뒤에 이렇게 머리 원단 끈으로 이렇게도 되어 있어. 이렇게 하면 여기 가운데에서 사이가 보이죠? 반가발이 있는지 느낌인지 몰랐는데 이거 왜 있는지 몰랐는데 가리기 위해 있는 거구나.
그래도 옆에서 앞부분은 티가 안 나고 옆부분에서 막 이렇게 반가발 느낌 나서 되게 다운 머리처럼 묶은 머리처럼 예쁘게 잘 된, 잘 표현한 것 같아. 어쨌든 옷 한번 입혀볼게요. 주점 되게 많이 뚫었다. 발은 하트. 오, 여기는 X인가인데 별이네요. 반들. 반점. 아, 여기 X 있다. X. 귀여워. 가득 안 채워진 것도 반만 채워진 것도 너무 귀여워. 아닌가? 아니, 비어져 있는 거구나. 어쨌든 느낌이 나서 좀 비슷한 느낌? 앨리스 느낌 나서 귀여워. 모르겠어. 별도 귀여워. 그냥 귀여워. 귀여워. 다이소에서 산 부분 피스가 말해줬습니다. 머리카락 기장이 좀 길어서 자를까 했는데 양갈래는 묶은 느낌 나고 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놔두려고. 귀여워 되게. 그쵸? 귀 쫑긋쫑기. 진짜 얻고 싶었던 아이를 얻어서 좀 기쁜데 최애라서. 가방도 있었는데 인형 가방 제가 챙겨놨거든요. 여기 있다. 머리띠도 해주고 다 해줄 거예요. 귀여워 진짜. 이거 고장나서 누래졌어. 탄 것 같아. 뭐 쏟은 게 아니고 더러운데 고장났어. 너무 귀여워. 완성입니다. 그냥 한눈에 봐도 너무 귀여워서 뭐라고 더 표현할 게 없네요. 머리 반반인데 여기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. 흰색 부분이 뒤에서 봤을 때. 돼가지고 최애소 인형이라고 말씀을 더 드리기가 힘드네. 그냥 감탄밖에 안 나와. 너무 귀여워. 세상에. 별로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옷이 그래도 너무 귀여워.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. 귀여워. 어떡해. 모자 크게 머리띠 부분이 너무 잘 어울린다. 옷은 잘 모르겠는데 블랙 화이트로 맞추고 그랬나 봐. 옷은? 나중에 예쁜 드레스 있으면 바꿔서 입혀줘야겠다. 아무튼 오늘의 애쉬는 이걸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귀여워요.